국토교통부는 급증하는 드론의 비행 수요에 대비하고 저고도 공역의 교통관리를 위해 하늘길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하늘길 조성이 포함되는데 이는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행 수요가 높고 운영이 용이한 거점 지역을 우선 정하고 이동 방향, 속도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해 관리합니다. 아울러 고유 식별 장치를 통해 경로 이탈 비행,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을 탐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발표된 기행 계획을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항공정책위원회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SD 뉴스 배종환입니다.